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을 위협한 30대 여성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보복 운전도 모자라서 피해 차량을 찾아내 밤새 음식물 쓰레기 같은 오물까지 뿌렸습니다. KBC 김재현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을 시도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이어진 뒤에도 추월 시도는 계속됩니다. 위험천만한 보복 운전은 아파트 단지와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따라 500여 미터가량 계속됐습니다. 양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건데 돌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량을 가로막고 피해자와 차 번호를 촬영한 30대 여성은 그날 밤 아파트 단지를 뒤져 피해 차량을 찾아낸 뒤 미리 준비한 오물을 승용차 앞 유리에 뿌렸습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을 하고 피해 차량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이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기를 안 한다. 그거 뭐냐면 자기 당직대로 뭐 처리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그 아줌마는 제 직업도 알고, 제 집도 알고, 제가 할 때는 나중에 또 뭐를 할지 모르겠어요. 도로 위에서 벌어진 보복 운전 시비가 또 다른 괴롭힘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